뜬구름 잡고 하면 첫째, 둘째 될 둘째. 거야. 얘는 예체능으로 가든지 아, 아예 응? 안 돼. 뭐가 안 돼? 예체능 감이 아니야. 예체능 까미 아니는 그건 엄마 생각이고 어? 그건 엄마 생각이고 이 집에서 이 아이 이겨먹을 사람 누가 있어? 누가 이겨먹을 건데? 그래서 지금 달래서 시험 준비. 그러니까 잘 달래서 잘 꼬셔서 그냥 그렇게 끌고 나가시라고. 이 아이가 고집 부리고 이 아이가 뭘 한다 하면 네. 엄마가 이겨먹을 거야, 아빠가 이겨먹을 거야. 어? 이 집에서 대장은 얘가 대장인데. 아, 안 그래? 어? 은근히. 은근히 엄마가 아무리 기가 세고 엄마가 아무리 뭐라고 한들 얘가 기청도 없어. 그렇지.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야 되는 아이인데 네, 아. 그걸 갖다가 엄마가 꼭좀 하라고. 이 아이는 직성이 너무 세. 너무 높아. 맞아요. 그래서 지금 살살 달래서. 그러니까 그렇게 좀꼭좀 하셔. 아셨지? 어? 우리 구판에서 보지 맙시다. 어? 아셨지? 응? 준비로 마무리. 우리 기준님은 우리 대준님 참잘 만나셨다 생각하셔. 아셨지? 응? 왜 대답을 안 해? 네, 아닌 것 같아요? 아니요, 잘 알죠. 너무 잘 알았어. 우리 기준님은 대준님이 없었으면 우리 기준님 또한 없어. 그리고 우리 대준님도 마찬가지야. 우리 대준님도 기준님이 안 계셨다면 우리 대준님도 없어. 둘은 처음에 만났을 때도 대면대면하게 만났을지언정 맞아. 확 뭐가 붙어서 우리는 사랑을 해야 돼 이거보다는 맞아. 어떻게 아 이렇게 우리는 살아야 되나 보다 맞아. 그냥 누가 등떠밀어서 가는 것처럼 그렇게 결혼들을 하셨고 그렇게들 살았을 거야.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왜 그러냐면 둘은 이내 합이 들기 전에 위에 어른들이 먼저 합이 들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올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고, 둘은 싸워서 헤어진다 하더라도, 뭐 어떠한 일이 있어서 싸우고 연병을 한다 하더라도, 다시, 어떠한 계기가 돼서든지 다시 붙고, 다시 만나고, 다시 합쳐지는 그런 분들이세요. 맞아요. 보름 만에 결정 내렸은 게. 네. 그러신 분들이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이고, 우리 대주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장사를 하고 계시나, 우리 대주님은 남 앞에 서는 게 좋고, 남을 이끌고 가는 게 좋고, 내가 어떠한 직책을 맡거나, 내가 딴 사람들 끌고 다녀야 되는 분은 우리 대주님이야. 응? 그렇군요. 그거를 갖다가 우리 기주님이 옆에서 우리는 먹고 살 때거리가 없으니, 넌 일로 와. 이래야 돼.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묶어놨으니, 이 양반 입장에서는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 내 직성을 풀지를 못하고 살았으니. 응? 근데 그게 또 한편으로 본다면 우리 기준님도 마찬가지야. 나는 내 자식들을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어떻게든지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나는 이 자리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어. 그러다 보니 우리 기준님, 그 여리여리했던 우리 기준님이 지금은 열 남자 데려다놔도 때려잡을 수 있는 여장부가 되셨고, 내 성격 또한 그렇게 바뀌었고, 그게 우리 기준님이세요. 우리 기준님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누가 나를 여자로 봐줬으면 참 아리따게 컸을 텐데, 양반집 귀수처럼 참잘 자랐을 텐데, 예? 근데 우리 기준님은 그러지를 못했어. 내 눈만 뜨면 일상이 전쟁터였거든. 맞아.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맞아, 맞아. 돈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 내 손에서 물 마를 날이 없었던 게 우리 맞아, 맞아, 기준님이야. 맞아. 뭐만 할라 하면 맞아. 부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맞아. 또 일어서서 또 뛰어갈라 하면 또 누가 바지끄랭이 잡아 끄는 것처럼 그렇게 힘들었고.
참 우리 기준님 많이도 빌고 살았나 보다. 맞아요. 응? 맞아요. 나 좀 살려달라고. 아, 맞아요. 내 가정 좀 잘 되게 해달라고. 그놈의 돈에 대해서 좀 응? 악을 쓰고 안 살게 좀 해달라고 참 많이도 빌고 살았나 보다. 아, 눈물 나면 안 되는데. 맞아, 맞아. 여기 있어. 아, 아까 눈물 안 날 것 같더니. 아, 정말. 맞아. 우리 기준님은 참 진짜 어려서는 맞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가 누구한테 나가서도 참 이쁨 받고 사랑받고 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셨을 텐데. 맞아. 어? 맞아. 내가 이렇게 한 살 한 살 먹다 보니 내가 이거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래 살아야 될지 저래 살아야 될지 총 한 자루 들고 전쟁터 나가 있는 사람 마냥 매사 그러고 싸우고 다녔어야 되니 맞아.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고 억장이 무너졌겠어. 이게 습이 됐어, 습이. 그렇죠. 이래야 되는 줄 알고. 그래야 살 줄 알고. 맞아. 근데 그러지 않았으면 우리 기준님 네. 그렇지 않았으면 네. 우리 기준님 우리 대준님도 마찬가지고 네. 둘 다 산에 가 있든지 여기 앉아 있어야 되는 분들이에요. 깜도 안 돼. 그거는 기준님 생각이고. 깜도 안 돼. 그 깜이라는 게 뭔데? 그 깜을 누가 만드는데? 내가 만들어? 인간인 내가 만들어? 아니야. 우리 기준님, 대준님은 그렇게 태어나신 분들이야. 아... 그러다 보니 참 굽이굽이 그 세월 참 힘들게도 너무 들어오셨어. 그러게. 어? 그래도 지금 감사해요. 그럼요. 감사해야지. 어? 번듯한 내 집이라도 있고 어? 내 생활 터전이라고 생각하는 내 가게도 있고 그 가게가 장사가 안 되냐 그것도 아니란 말이지. 사람들은 희한하게도 많이도 몰려. 근데 그만큼 나한테 금전이 되지를 않아. 그게 문제야. 좀 크게 봐야 돼. 내가 여기에서 내가 들어오는 금전으로 내가 욕심을 차리고 그게 다 내 주머니에 들어왔다 하면 우리 기준님, 대준님 건물 갖고 있어야 돼. 빌딩 갖고 있어야 맞아, 돼. 맞아, 맞아. 근데 돈 좀 벌었다 하면 나도 모르게 어디 툭하니 터져나가고 누구 하나 툭하니 사고쳐서 그거 수습해야 되고 옆에 있는 사람 도와줘야 되고 그게 우리네 기준님과 대준님 팔자였어요. 근데 그거를 뒤돌아보면 내 형제자매들이 나한테 그만큼 했냐 내가 부모 덕을 그렇게 받고 살았냐 그러지도 못하셨거든. 응? 이 세상엔 나 혼자밖에 없었다고 생각하고 사셨던 맞아. 분들이야. 근데 세월이 지나서 나이를 먹다 보니 이제는 엄마 아빠도 눈에 들어오고 내 식구들도 눈에 들어오고 응? 아플까 봐 걱정이죠. 그렇지. 응? 예전에는 아프든지 말든지 내가 우선이었는데 젊었으니까. 그렇지. 아니 근데 이제는 남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 특히 이제 제가 그렇죠. 좀 더 아플까 그거 없죠. 근데 우리 기준님도 마찬가지고 대준님도 마찬가지고 여기저기 쑤시고 결린 거는 지금에서 나이 먹어서가 문제가 아니고 예진역부터 그랬고 나도 모르게 어? 왜 그러지?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게 우리 기준님 몸이고 대준님 몸이야. 그러고 우리 기준님의 시아버지, 우리 대준님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그분은 그곳에서 농사짓고 사시기가 참 아까우신 분이야. 뭐 저 그렇다고 하더라고. 그분은 무엇을 해먹어도 해먹었어야 되는 분이고 그분 같은 경우에는 정말 내 이상만큼이나 올라가셨어야 되는 분이야. 사람들한테 네. 존경도 받으셨어야 되는 분이고. 근데 옛날에는 없으셨으니까. 이 집안이 없었던 집안도 아니야. 정말 많고 정말 풍성했던 집안이야. 근데 집안 자체 주력 자체가 그러다 보니 내 형제가 힘들다 하면 그쪽으로 넘겨줘야 되고 내 부모가 힘들다면 그걸 도와줘야 되고 그러다 보니
이 집안 주력은 가진 게 없어. 그러다 보니 그렇지. 내몸 하나, 누구네 집은 물려받으면 그거를 잘못해서 털어먹는 집안이 있거든. 근데 이 집안은 그게 아니고, 형제들이 많다 보니 그 형제가 힘들다면 내가 갖고 있는 걸 줘야 돼. 줘서 도와줘야 돼. 그러다 보니 내게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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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어져 나가서 아버지 때에는 진짜 논밭대기 하나 없어가지고 내가 일궈 나가야 되고, 그거를 또 어머님이 옆에서 뒷받침을 했기 때문에 맞아. 그래 오셨던 집안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분 입장에서는 내 자식들한테 해줄 만한 게 없었어. 해줄 것도 없었고. 맞아. 그러니 항상 가슴이 아팠고, 그게 원이 지고 한이 져서 가신 지 이제 3, 4년 되셨을 텐데, 그분은 지금은 그래도 참 편안하다 생각하실 거야. 살아생전에는 눈만 뜨고 있으면, 아유, 요 놈한테 하나 더 해줘야 되는데, 요 놈한테 맞아. 하나 더, 맞아, 여기 맞아. 집안에 형제가 많아? 그래. 맞아. 요 놈한테는 뭐좀 해줘야 맞아, 되는데, 맞아. 저 놈한테는 뭐좀 해줘야 되는데, 그런 생각뿐이었고, 가시는 날까지도 그랬던 분이 아버지세요. 우리 기준님, 갑신년 들어서서, 네. 그래도 내가 어떠한 문서의 운이 들어오고, 내가 생각했던 게 터져나가는 해운년이거든. 올해? 그리고 그 문서 또한 들어올 테고, 아니, 지금까지 내가 힘들어서 곱게 내가 주머니 속속 깊은 데까지 박아놨던 거, 응? 꺼내서 이제 한번 해보셔. 지역은? 지역은? 지역은 본인들이 가고 싶은 대로 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지금까지 그렇게 베풀고 살고 잘 살아왔기 때문에 잘못될 일 없을 거니까 마음 내키는 대로 하셔. 아셨지? 우리 대주님도 마찬가지야. 사람들이 보기에는 첫인상 자체가 참 껄끄럽다 하실지언정, 참 여린 양반이야. 왜? 남편 욕하니까 좋아? 저는 모르고 살았는데 까칠하다고 아이, 첫인상은 참 진짜 하더라고요. 차갑지. 아, 그런가요? 아, 저는 모르고 살았는데 어유, 20몇 년을 같이 살았는데, 응? 그런가 보다 살았는데 그렇지. 남들은 까칠하다. 우리 대주님은 자기 관리는 참 철저하게 하시는 분일 거야. 어? 그러니 우리 대주님은 걱정하지 마셔. 참 지금까지 참 열심히도 살아오셨어. 그러니 맞아요. 이제는 내가 무엇을 해나가고 어떻게 해나가든지 간에 네. 그 집안에 그 아버지가 도와줄 테고 아. 할머니 할아버지가 도와주실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셔. 감사하죠. 아셨지? 그 대신에 아까 이야기한 대로 우리 자식내미들은 엄마 아빠가 좀잘좀 지켜봅시다. 어? 잘못 태어나서 뭐가 잘못돼서 아이의 뭐 천성이 안 좋아서 이게 아니고 아이들 팔자가 그래. 너무 들쑥날쑥해. 살살 달래는 중입니다. 이 아이는 달래고 얼레고 잘못을 한다 하더라도, 아유, 괜찮아. 괜찮아. 너 잘했어. 괜찮아. 그러면 더 잘할 수 있는 아이야. 이 아이를 막고 혼내키고 윽박지르면 이 아이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아이야. 정말 탱탱볼 같은 아이거든. 그걸 나이 들어서 이제 제가 느꼈다. 그런 아이들이기 때문에 아이들은 그냥 지금 나이가 20대 초면 이제 지 앞길 생각하고 가야 돼. 예? 그렇게 가야 되는 아이야. 그 대신에 우리 막내 같은 경우에는 반반이야. 이렇게 뒤집으면 성공, 이렇게 뒤집으면 그래서 이렇게 달래는 중이에요. 최악이야. 이 아이는 이렇게 뒤집어서 사람들 앞에 나선다 하면 정말 급속도로 올라갈 테고, 이렇게 뒤집어서 잘못 선택을 하게 되면 이 아이는
정말 힘들게 힘들게 살아갈 거예요. 엄마가 살아온 인생 10배는 힘들게 살아갈 거예요. 그래서 단련은 중요해요. 예. 이렇게. 잘 달래서 엄마가 우리 아이 나랏밥 먹고 이렇게 좀 잘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살살 달래. 달래는 좀. 달래셔. 하고 우리 막내 같은 경우는 올해 운은 들어차. 그 운이 뭐냐면 시험에 운, 합격에 운은 들어차. 이 아이가 지가 탁 깨어서 아유 좀 한번 해볼까 생각을 딱 먹는 순간 이 아이는 붙어. 누구보다도 머리도 좋고 이 아이는 지가 한다 하면 코피가 아니라 코피 헤레베를 쏟아도 이 아이는 하는 아이거든. 근데 누가 시켜서는 절대 하는 아이가 아니야. 하는 척은 하겠지. 근데 절대 하는 아이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는 지가 느껴야 돼. 아셨지? 나이 들면서 조금씩 느끼는 것 같아요, 애들이. 이제 20 느끼는 것 같아. 20대 초인데 뭘 나이 들면서 뭘 이렇게 느끼는 이게 어렸을 때랑 다르게 학생 때랑 다르게 이렇게 미성년자 지나고부터는 조금씩 자기네가 좀 느끼는 것 같아. 감사하죠. 그렇죠. 그게 엄마 아빠의 덕이라고 생각하세요. 엄마가 그만큼 빌고 살았으니까 우리 아이들도 그만큼 살 수 있었던 거야. 아셨지? 예? 그리고 우리 첫째 같은 경우에 첫째는 좀 사고를 쳐도 좀 다른 애들처럼 잔잔히나 쳤으면 좋겠는데 이 아이는 이제 앞으로 사고를 한번 쳐갖고 오면 기둥뿌리 흔들릴 정도야. 예?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안 되겠지. 근데 어떻게? 근데 지가 해결할 만큼 딱 그만큼만 그렇게 해. 그러니 아이고 내 자식 누구든지 내 자식은 귀하고 어떻게든지 잘 됐으면 좋겠지. 근데 이 아이는 잘 되기를 바란다 하면 엄마 아빠가 덤벙덤벙 사고친 거를 막아주기 전에 이 아이한테 맡겨. 네가 해결하라. 오케이. 아셨지? 응? 오케이. 뭐를 도와줄 생각을 하지 마셔. 하지 말고. 이 아이는 한 번만 그렇게 하면 곤욕을 겪고 나면 지가 정신 차릴 거야. 아셨지? 네. 지금은 뭔 사가 다 귀찮아. 모든 게 다 귀찮아. 너 시간 나면 와서 저기 물 좀 집에 강아지 키우면 강아지 밥 좀 줘라 그러면 예 알았어요. 할 수 있잖아 누구든지. 근데 이 아이는 안 해. 지가 내키면 해. 맞아. 맞아. 잔소리라 그러고. 예. 그러니까 둘 다 아이들한테는 잔소리 하지 마. 지네가 느껴야 돼. 답답해도 어쩔 수 없어. 엄마 아빠가 그렇게 나눈 걸 어떻게. 응? 어른들이 니네는 이렇게 나와라 하고 쑥 그렇게 나왔는데 어떻게. 예? 이 아이들은 이겨먹으려고 하지 마. 아셨어? 갑자기 답답해지. 뭘 답답해 답답하기는. 예? 그렇게 하셔. 우리 장남자손 같은 경우에는 이제 25. 얘는 30 넘어야 돼. 31, 32 돼야 이 아이는 지길 잡아갈 테고 그때 가서 지가 정신 차리고 살 거야. 그 전에라도 이 아이는 해외를 나간다 소리가 있으면 그냥 내보내. 알았어. 내 품 안에 있을 놈도 아니고 엄마 아빠 품 속에서 있을 놈도 아니야. 아셨지? 뭐든 나간다고 하면 무슨 일이든 네. 똥빠지기 개고생 한번 해봐야 네. 이 아이는 지가 몸소 느껴야 돼. 머리가 나쁘고 몸이 고대서가 아니고 이 아이는 지가 느껴야 하는 아이야. 둘 다 마찬가지. 누가 어떤 애들은 어려서부터 너는 이 길로 이렇게 이렇게 자라야 돼. 너는 이렇게 해야 돼. 부모가 시켜서 그 길을 따라가서 부모가 요구한 대로 지네가 그 길을 잡아서 가는 아이들이 많아. 근데 이 아이들은 안 그랬을 거야. 부모가 시키면 어려서는 했겠지. 근데 안 한단 말이야. 하는 척만 하지. 그렇지. 응. 그래놓고 지금까지 커왔어. 그랬던 것 같아.
생각해봐. 아이들은 참 착해. 머리도 좋아. 근데 우리 큰아이 같은 경우는 지 머리를 믿고 살았기 때문에 노력이 없었어. 그런 것 같아. 그런 아이야. 그러기 때문에 아이들은 그렇게 살 거야. 근데 너무 걱정은 하지 마셔. 어? 엄마 아빠가 올바르게 살아온 만큼 자식들도 올바르게 살 거야. 어디 가서 허튼 짓안 하고 나쁜 짓안 해. 그런 것 같아요. 네. 그 대신에 내 포부가 원체 커서 그게 문제지. 괜찮아. 아셨지? 그리고 해외라면 뭐 나라 관계없이. 네. 이 아이는 진작에나 나가서 해외를 보고 살았어야 되는 아이야. 일단 우리나라가 좁은 아이야. 체험 삶을 일단 살아보게 하는 거. 아셨지? 그래요, 그리고 우리 감사합니다. 기준님하고 대준님 올해 들어오는 문서 잘 잡으셔. 아셨지? 올해까지예요, 내년까지예요. 아니, 내년까지라고 해줄게. 문서는 들어오니까 느닷없이 들어올 거야. 내가 찾지 않아도 느닷없이 들어찰 거야. 월은 관계없이. 월은 관계없어. 벌써 문은 열렸어. 문은 벌써 열려 있으니까 그게 들어오면 그냥 가서 이렇게 보고, 괜찮은 것 같다 그러면 그냥 잡아. 이거 잡으면 내가 빚을 얼마를 더 줘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 하지 하지 말고 말라고. 그냥 잡아. 아셨어? 지금까지 계획을 가지고 차근차근 해왔어도 우리 기준님 그 계획대로 되온 게 없어. 맞잖아. 맞아. 그러니까 머리 아프게 계획 세우지 말고 그 집안의 어른들이 그렇게 도와준다 하시니까 잡아. 아셨지? 감사합니다. 네, 더 잘해줘야겠네. 그렇게 하셔. 네, 감사합니다. 아저씨 진짜 쥐 잡듯이 잡지만 말고 좀 풀어줘 이제. 아셨지? 궁금한 거. 궁금한 거. 궁금한 거요? 그게 궁금했어요. 뭐? 지금까지 말씀하신 거. 아씨, 알았어.